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고 연간 가이던스까지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달리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첫 번째 기업은 베스트바이입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배당금을 약 26%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업은 굉장히 좋다라면서 CEO가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전자기기와 익숙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생활 속에 원격으로라든지 화상회의 등이 자리 잡으면서 관련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CEO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주가는 9%가 넘게 뛰면서 11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인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인텔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인텔은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47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긍정적이고 명확한 이벤트가 없다라면서 인텔보다는 다른 반도체주를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횡보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 주가 2% 가깝게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인데 시티그룹 이번 주 들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5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현재 부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시티그룹은 중기 수익률의 목표를 11%에서 12%로 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틀란틱 에쿼티 측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은 목표다라면서 단기적으로 시티그룹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75달러 선에서 70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시티그룹은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결국에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거의 4%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에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으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CEO는 직접 이번에 연간 가이던스가 약간 낮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수익 모델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스노우플레이크는 소프트웨어를 수정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사용 시간을 기반으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이번 연간 가이던스는 낮춰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무려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16%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이글인데요. 어제 아베크롬비 앤 피치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간밤에 아메리칸 이글도 마찬가지로 이 부진한 연간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높은 운임 비용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아시아 공장의 폐쇄를 피하기 위해서 이 비싼 항공 화물을 이용을 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늘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최근 미국의 소매업체가 높은 인플레이션 싸우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아메리칸 이글은 이러한 운임 관련된 비용은 2022년에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특히나 이번 상반기에 이 비용은 많이 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9%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송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원자재의 발인플레이션으로 시장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제재도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충격들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는 여전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그 여파가 자꾸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련 기업들의 상폐라든가 혹은 거래 정지가 이어지고 있고 루블화가 폭락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3대 지수는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기술주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에 비해서 S&P 500과 나스닥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이 오늘 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현재 WTI는 어제와 다르게 116달러대를 터치한 후에 오히려 물량이 빠질 그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오히려 하락하고 현재는 108달러대 이하로 추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란과의 협상을 하면서 다시금 핵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전 같이 복구시키고 그다음에 이란산 원유 즉 콘덴세이트유를 다시금 집어넣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앞으로도 그 이쪽 정유주는 약간은 이제 좀 긴장, 약간은 이제 조금은 그 이제 지금까지 상승세를 약간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지금의 기관이 양매수가 어제 유입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루블화가 폭락을 하고 그다음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국가의 그 신용 등급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 등 각종 시장의 혼란이 가속화가 되고 이러면서 앞으로도 증시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러한 그 러시아 우리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얘기했던 FPDR에 대한 악재를 우리는 피해가게 되어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등이 들어오고 앞으로 이러한 리스크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증시가 현재 농산물의 가격 폭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그 러시아 관련국들이 대두와 옥수수 등 각종 그 사료작물들을 사재기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종료, 비료, 그다음에 각종 농업 관련주들이 앞으로 상당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금리 인상과 그 이런 속에서 지속된 우크라이나 긴장으로 인해서 당분간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어제에 의해서 과연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속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리한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